세 명이서 골라와요, 또. 막 뭘 고르고. 뭘 또 이렇게 고르는 거죠? 저기다 다 모아요. 계산해야죠. 거기서 저녁을 같이 이렇게 해결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. 어? 아, 저건 아니죠. 아휴. 이야. 아니, 아이고. 아이고. 이야, 진짜 황당하네요. 황당하다. 진짜 황당하네. 편의점 직원이 꼭 보여줄 곳이 있다면서 창고로 안내했는데요. 편의점 창고요. 뭐가 있을까요? 여기가 이제 창고인데 이래요. 불 켜면은 여기에 누워 있었어요, 아기가. 에? 아, 여기. 예. 아기가 여기에 누워 있고. 네. 씨가 여기 침대에서 항상 누워서 자고 그랬었죠. 네? 씨는 바닥에 있고 아기하고. 직원 숙소로 들어가기 전 한동안 편의점 창고에서 생활했다는 박 씨 부부. 정말 영화 기생충이 자연적으로 떠올랐습니다. 그 장면을 보고. 그때부터도 본인들이 이제 생각했을 때, 아, 여기 있으면 뭐 먹고 싶은 거, 그다음에 모든 게 해결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. 편의점 창고에서 생활을 하다가 직원 숙소로 거주지를 옮긴 박 씨 부부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다는데요. 아휴. 산타가 와요, 한 번씩 저녁에. 불이 다 꺼지는데 산타가 와가지고 여기 이제 상품도 쓸어가고 뭐 담배도 막 거기 있는 거 통째로 주워 담고. 어휴, 양손가득이죠. 봉투에 물건들을 가득 담아 숙소로 가져가기도 했다는 겁니다. 야, 참. 이거보단 조금 컸어요. 이거보단 조금 큰 봉투. 아, 참. 우와. 행동이 거침이 없고 자연스럽습니다. 뭐 한두 번 해본 것 같지 않아요. 한 달치 CCTV 속에는 약 100여 건이 넘는 박 씨 부부의 범죄 행위들이 찍혀 있었고, 이상규 씨는 피해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. 아이고. 사실 피해 금액이 빈 게, 물건 빈 게 700만 원이죠. 지금 반품을 안 해야 될 거예요.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거를 반품으로 찍어버리고 가져간 것은 지금 A4 용지로 이렇게 있습니다. 제가 볼 때는 1000만 원 훨씬 넘습니다. 무조건 넘습니다. 지난 4월 이상규 씨는 CCTV 영상과 자료들을 토대로 박 씨 부부를 고소했습니다.